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 제대로 알고 시작하냐? 물어봤는데 너도 나도 하니까 시작은 했다. 그런데 주린이분들 쪽팔려서 못 물어보는 거 많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주식 문제 없어! 라고 작가님이 써주셨는데요. 사실 이것만 알아서 어떻게 주식이 문제 없겠어요. 주식이 문제 없으면 지금 그 수많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를 다 놀아야지. 주식, 이것만 알면 문제 없단 아니고요. 이거는 알아야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읽어주는 기자 고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얼마나 많이 늘었냐를 보니까요. 지난해 2030 세대가 개설한 신규 주식 계좌 수가 392만 개, 400만 명 가까이가 새로 계좌를 텄다는 겁니다. 2030의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기도문 아시죠? 삼기도문. 삼성전자 기도문.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는 유망하니까 샀지. 샀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기도하는 거 같겠습니다. 올라야지. 네. 이른바 이제 인디언 기우제 매매법이라고 하는데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올라라, 올라라.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중에 그 삼성전자 펜트하우스에 입주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르길, 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좌 개설부터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2020년 3월에 나온 기사의 한 구절인데요. 삼성증권에 그렇게 사람이 미어 터진대요. 갑자기 삼성증권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 왜? 라고 했거든요. 2020년 3월이면 주식 투자를 안 하던 분들이 주식장으로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뭔가 확실한 거, 안전한 걸 사고 싶잖아요. 삼성전자를 사려고 했는데 삼성전자잖아요. 이제 삼성증권에 가야지. 삼성전자 주식 정품을 팔 것 같은 거야. SK하이닉스를 사고 싶다고 SK증권 가실 필요 없고요. 네, 현대차 사고 싶다고 현대차증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계좌 개설은 어떤 증권사에 하셔도요. 아무 주식이나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나한테 디자인이 맞는 그 MTS 화면이나 아니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가장 신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키움증권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화면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그냥 계속 그걸 쓰고 있어요. 최근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토스증권 혹시 계좌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놀랬던 게 키움을 비롯해서 모든 증권사, 기존에 있었던 증권사의 화면은 차트가 쫙 뜨면서 가격을 딱 볼 수 있는데 토스증권은 차트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수익률 표시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증권사 보통 화면의 수익률 표시는 그냥 전날 대비 오늘 얼마가 올랐다 떨어졌다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토스증권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1년 전보다 얼마가 올랐다 떨어졌는지, 3개월보다, 이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굉장히 신박한 화면이더라고요. 야, 도대체 차트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매매가 가능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밀레니얼 분들이 접근할 때는 오히려 옛날 화면이 더 뭔가 어색하고 이게 더 적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맞는 디자인을 고르면 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싼 게 좋습니다. 무조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수료는 무조건 싼 게 좋아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의 수수료가 제로도 있어요. 0.01%니까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냥 다 그래. 그런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수료 차이가 좀 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거래를 지원하는 국가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는 베트남 주식이다라고 하면 그 MTS 화면에서 지원이 안 돼서 전화로 주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찾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뭔가 공짜로 많이 챙겨주는 거잖아요. 이벤트 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수수료 평생 무료 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시면은 진짜 수수료 평생 무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래 계좌요. 많이 만들어놔도 나한테 손해될 건 없습니다. 이벤트 있을 때마다 그냥 만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 나의 정보가 가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굳이 뭐 내가 돈을 더 내는 건 아니니까 계좌 유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알아볼게. 주식시장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궁금하죠. 주식시장은 보통 9시에 시작해서 3시 30분에 끝이 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 이게 좀 웃기죠. 듣기 평가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어쨌든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수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민 하다가 시장이 막 문을 닫을 때쯤에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3시 21분에 들어가서 내가 매도를 했어요. 매도가 안 되네? 뭐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화면이 보통 보면은 매도 가격이 쫙 있고 매수 가격이 쫙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매도를 하려고 딱 3시 21분에 들어갔더니 이게 싹 사라지고 3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뭐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동시호가. 이게 뭐냐면 주문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서 주문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매가 금방 안 이루어져요. 내가 만약에 3시 21분에 주문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3시 30분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장 가격대로 매도를 했으면은 아마 그냥 처리가 될 텐데 내가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했으면 아마 매도 체결이 안 되겠죠. 3시 20분까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식을 하는데 야 이거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주가로 주문을 넣었어요. 가격이 하나는 만 원에 매도가 있고 9,900원에 매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만 원에 이제 딱 넣었어요.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니까 만 원에 팔면은 내 건 당연히 체결이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내 주식이 체결이 안 돼서 왜 안 되지? 라고 보시면 주식시장에 매매를 체결할 때 원칙이 있어요. 가격, 시간, 수량입니다. 내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팔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팔면은 가장 팔고 싶을까요? 비싸게 팔고 싶겠죠.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죠. 매매 체결의 원칙은 첫 번째가 가격입니다. 가격. 비싼 가격을 부를수록 빨리 살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리고 시간.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수량. 더 수량이 큰 사람한테. 가격, 시간, 수량. 네. 근데 아까 동시효과라고 했잖아요. 동시효과는 뭐예요? 동시에 효과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시간에는 시간이 무시가 됩니다. 동시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화면을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주식을 깔고 MTS 깔고 이렇게 보면은 거래 화면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아 이게 도대체 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직감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가. 호가는 물건을 사거나 팔기에 부르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딱 보시면요. 친절하게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빨간색은 매수 호가들, 파란색은 매도 효과들. 그리고 주문을 체결할 때요. 이게 하다 보면 약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매도를 한 건데 매수를 잘못 누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색깔로 구분하시면 되는 게 매수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매도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나면 이것도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빨간색이 좋은 거 약간 느낌에 파란색은 조금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거는 만 원이었다가 만 50원 되고 그런데 어떤 걸 보니까 5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5만 5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5만 100원인 거예요. 그 위에 호가가. 야, 뭐지?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 천 원짜리 미만 주식이 있다라고 쳐요. 호가가 만약에 100원씩 움직인다라고 치면 900원이 1000원이 됐다라고 쳐봐요. 그럼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10% 이상 오른 거죠. 한 호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1000원짜리 미만의 경우에는 1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999원, 998원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면 그래야지 한 호가 움직일 때마다 퍼센트가 0.0 몇 퍼센트 이렇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1000원에서 5000원은 5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5000원에서 만원은 10원 단위로 움직이고요. 아마 요 구간에 있는 주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이게 100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이 넘고 50만 원이다 그러면 500원씩 카카오가 지금 현재 5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요거는 되게 비싼 주식인 거잖아요. 1000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비싼 주식에 호가가 너무 붙어 있으면 비효율적이에요. 50만 5원이나 50만 50원이나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많이 쓰는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는 100원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면은 상, 하, 시, 고, 저 같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상은 뭐다? 상한가. 하는 하한가. 시는 시가. 고는 고가. 저는 저가. 시가. 그날 문을 딱 열었을 때 첫 번째 거래되는 가격이 시가입니다. 느낌 아시죠? 고는 그날 거래된 가장 높은 가격이 고가. 저는 그날 거래된 가장 낮은 가격이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하한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 주식이 만 원짜리 주식은 오늘 거래가 됐을 때 가장 많이 올라 봐야 13,000원까지밖에 못 오릅니다. 가장 많이 떨어져 봐야 7,000원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걸 왜 뒀냐라고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예요. 만약에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으면 어떤 날은 갑자기 주식이 막 올랐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이제 확 떨어지면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폭을 30%로 뒀는데 이게 사실 옛날엔 더 좁았어요. 예를 들어서 96년 IMF 이전에는 코스피전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6%밖에 안 됐어요. 6%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상한가 가는 종목이 몇십 개씩 나오는 거예요. 왜 6%만 오르면 상한가니까.
그러고 있다가 야, 이거 너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IF 하면서 좀 시장 넓히면서 12%로 늘렸다가 15% 늘렸다가 2015년 6월부터 30%로 이제 늘린 겁니다. 30%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6% 된 더 그랬고 이른바 세력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이제 매수를 막 해가지고 상한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상한가로 만들어버려요. 6%. 6% 올리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또 올려버려. 상한가를 한 3번, 4번 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개인들이 여기 뭐 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달라붙으면 이 주로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하면 시장에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 오면 세력이 물량을 던집니다. 그럼 이걸 누가 봤냐? 다 개미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폭이 낮을 때 세력들이 너무 장난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넓혔고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투자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니까 더 넓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30%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한가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아요. 이게 과연 필요하냐? 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알겠는데 게임스탑 주식이 막 200%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는 아래 위가 다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 오를 수가 있고 반대로 90%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샀다 팔았다 하면은 사실 돈을 까먹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수수료와 세금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한테다 주는 수수료가 있고요.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삼성증권을 통해서 거래한다라고 해서 삼성증권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은 누가 갖고 있냐라고 하면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갖고 있어요. 주식을 제가 팔았잖아요. 그럼 제가 팔아가지고 50만 원이 생겼어. 근데 50만 원을 바로 내 계좌에서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게 바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보관돼 있어서 여기서 꺼내와서 이게 원래는 고란 거였는데 이걸 이 사람 이름으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틀이 걸려가지고 이틀 뒤에 대금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 이 예탁결제원이 주식 그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수수료를 줘야 돼요. 이게 대충 0.02에서 0.005%. 이 예탁원에 주는 수수료나 사실 별로 안 됩니다. 사실 100만 원을 매도했을 때 이 수수료나 아니면은 아까 예탁원에 줘야 되는 이거 다 합치면은 대충 한 200원이 안 돼요. 수수료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세금입니다. 세금은 살 때는 안 내요. 팔 때는 0.23%. 이게 0.23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을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2,300원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10번 샀다 팔았다 했다. 거의 원금에 이제 육박하는 쪽으로 이게 세금이 확 늘어나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적은데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났을 때 그 추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부를 한 투자자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려운 게요, 똑같은 지표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게 차트 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차트는 과거에 있었던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가 차트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뿐이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미래에 꼭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예상해 보는 게 바로 이 캔들 차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양초를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캔들 차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봄 차트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의미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이 무조건 좋습니다. 빨간색이 양봉, 파란색이 음봉. 자, 양봉은 뭐냐?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캔들을 보면은요, 몸통이 있어요. 아래로 약간 삐져나온 게 있어요. 이 몸통의 밑부분 있잖아요. 밑부분이 시가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이 종가예요. 그럼 이 꼬리는 뭐냐라고 보면 그날의 고가와 저가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주가가 좀 오를 것 같다는 건 이른바 이제 빨간색, 양봉이 막 겹쳐져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는 흐름을 보여요. 근데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럼 시가가 위에 표시되고 종가가 밑에 표시되면 어떻게 돼? 파란색.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캔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음봉이 겹쳐져 있으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망치형이니 팽이형이니 십자가형이니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망치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망치형은 뭐냐면 그 모양이 약간 망치를 닮았다 이런 건데 저 망치형을 보면은요. 일단 이 망치형도 음봉이 있고 양봉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은 망치를 보면은 위에 꼬리가 없어요. 이게 뭐다? 고가가 종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거래가 되는 와중에 야 마침 끝났는데 그게 고가야.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음봉 망치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고가야. 위에 꼬리가 없어. 그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끝났고 장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분위기를 읽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를. 양봉 망치 같은 경우에는 개장을 하고 나서 시장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여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가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거. 아 이거는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요. 사실 거래량은 그날마다 거래량을 세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쭉 세워나가지고 거래량 흐름이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이 됩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이 주가가 약간 이 바닥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이제 예상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고점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아 이거 떨어지는 건가? 약간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의 경우에는. 그래서 흔히들 말하게 거래량은 힘이다. 힘이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뭔가 위로 찍고 올라올 수 있는 만한 힘을 응축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량을 지표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상한가 폭이 작았을 때 세력들이 막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가격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적은데 막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을 때는 굉장히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해가지고 시장 가격을 형성하지만 거래량이 적을 때는 시장의 참여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뭔가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가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거래량 지표는 참고를 하는 자료. 거래량도 역시나 이제 보조 지표라 가지고 참고할 뿐이지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앞서 이제 캔들 차트는 시가와 종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캔들로 만든 건데 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5일 평균 주가 그 가격들 이은 선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긴 흐름을 보는 데 좋습니다. 이 긴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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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움직이는 이른바 뭐랄까 대세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21선이 이렇게 쭉 오르고 있는데 5일선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뚫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가는 흐름이 있는데 갑자기 단기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거든요. 장기로 가는 흐름이 뭐 달라졌구나. 변곡점이 생겼구나라고 읽을 수 있어요. 상승 추세가 꺾이겠구나. 데드크로스. 반대로 20일 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5일선이 가다가 이걸 뚫고 올라왔어. 그게 뭐냐? 앞으로의 흐름이 바뀌겠구나. 앞으로의 하락 추세가 이제 반전하겠구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그날그날은 아니고 아주 긴 흐름으로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차트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이게 뭐야? 과거의 기록이에요. 똑같은 망치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데드크로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 가치에 적정한 주가이냐를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그 가치를 가격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과연 미래에도 유망한지를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볼 때 정말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주 기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은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 이거예요. 영업이익은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말합니다. 그 단기 순이익은
장사를 해서 번 돈,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번 돈, 뭐 어디서 뭐 해서 번 돈, 이걸 다 합쳐가지고 진짜 플러스가 됐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에 뭐가 좋으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보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 없고요. 사실 제일 많이 봤던 건 영업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어쨌든 기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많이 벌면 장땡. 역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라고 해서 영업이익 지표를 가장 주의 깊게 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EPS라는 지표입니다. 주가는 한 주당 가치잖아요. 이 100억을 번 회사가 있어요. 100억을 A라는 회사는 주식이 100개밖에 없어요. 어떤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식이 1000개가 있어요. 그럼 주가가 똑같이 100억을 번 회사지만 A라는 회사의 주가와 B회사라는 회사의 주가와 어디가 더 당연히 주가가 높아야 되겠어요. A가 더 높아야 되겠죠. 왜? 100억짜리를 100개씩 나누면 되잖아요. 여기는 100억짜리를 1000개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주당 얼마를 벌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EPS. 이게 과연 주가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보는 게 바로 PER라는 지표입니다. PER이라는 지표예요. PER이라는 지표를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PER이 만약에 10배다 라고 치면은 내가 지금 올해 100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내 시가총액을 설명하는 게 10년 동안 지금만큼 벌어야지 이 주가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PER이 만약에 200배야 그러면 200년 동안 이걸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ER이 높으면 주가가 비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체로 영업이익을 많이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평가와 주가를 매기는 이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적자를 봐도 좋다, 일단 시장을 다 먹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은 최근까지도 적자였어요. 돈을 못 벌었어. 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을 안 남기고 그냥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의 주가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 회사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 앞으로 많이 벌겠지. 일단 시장 장악이 더 중요한 거야. 아마존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매출액에 더 신경을 쓰면서, 매출액은 뭐냐? 곧 시장의 점유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주가를 설명할 때는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남기느냐 보다는 이 회사가 얼마나 시장을 장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과거에는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쳐주는 지표였다면 최근 들어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뀌고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야, 돈을 지금 얼마나 버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일단 시장을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해서 매출액 지표를 더 좋게 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카카오톡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요새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주식입니다. 6월 18일 종가가 15만 5천 원, EPS라고 있죠. 15만 5천 원짜리 주식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687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PER 지표가 215.4예요. 215년 동안 돈을 벌어야지 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업종 퍼가 있죠. 인터넷 주식의 평균적인 퍼가 8배 정도 되는 거예요. 8배. 야, 시장에선 지금 카카오랑 비스무리한 애들은 다 8배 정도만 쳐주는데 여기는 215배예요. EPS가 687원에 불과한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3위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금 68조예요. 네이버 한번 볼게요. 비슷한 회사죠. 39만 8천 원. 단순 주가는 39만 8천 원인데 시가총액 보면 65조예요. 39만 8천 원짜리 네이버 주식 한 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9만 8천 원 정도예요. 퍼가 얼마냐? 4배가 안 됩니다. 지금처럼 돈을 벌잖아요. 4년만 벌면 이 회사의 주가가 설명이 됩니다. 업종 퍼가 8배인데 업종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왜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주가가 평가를 받을까를 보면은요, 2020년하고 2021년에 예상되는 실적이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요, 36.7%가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면 72.3%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은 25% 늘었어요. 영업이익 부분은 10.6%밖에 안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카카오는 72%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는 10%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70%씩 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어요. 왜? 까느라고. 지금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신저 플랫폼 위에다가 여러 가지가 다 얹어지고 있어요. 핀테크 얹어지고, 모빌리티 얹어지고, 커머스 얹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깔아놓을 땐 돈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가 얹어지는 순간 갑자기 이익이 폭증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에
지금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한 거죠. ROE라고 하는 건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를 버느냐거든요. 이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자본을 얼마나 잘 굴렸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20위에서 보자면 LG생활건강이 ROE가 가장 높습니다. 혹시 주가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G생활건강은 그야말로 부침이 없이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재미로 LG생활건강의 차석영 부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직원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주식 사라. 우리 회사 주식 사라. 그리고 본인도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안 샀죠. 직원들이. 그리고 당시에 샀던 분들이 5만 원인가? 10만 원 넘으면서 낼름 다 팔았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회사 주가 170만 원이 넘습니다.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부침이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ROE가 높은 주식이라서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다르잖아요. 비싼 거 알지만 미래를 더 좋게 보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과 다 사잖아. 다 좋잖아. 이러니까 나 따라 사는 것과 분명히 나중에 만약에 카카오 주가에 조정이 왔을 때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이른바 뇌동 매매를 했으면 남들이 다 좋다니까 따라 샀을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빠졌을 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여기 회사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했던 근거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 시점에서 달라졌나? 아닌데?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 흐름에 큰 변동이 왔을 때, 떨어졌을 때, 혹은 올랐을 때 야,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해서 거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지, 내가 생각한 가격은 더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계속 홀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주가 흐름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났을 때 그 추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공부를 한 투자자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경제를 설명해주는 고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021년 4월 28일 여의도 아침은 그 어느 달보다 일찍 밝아왔는데요. 이날이 바로 대여급 기업 공개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첫날이었습니다. 청약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인데요. 일찍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늦게 객장을 찾아온 손님들은 아니 왜 계좌 개설이 안 되느냐 라면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청약 주간 증권사 말에 따르면요, 지점에서 오늘 오전에만 100억 원이 넘는 최대 청약금을 넣은 고객이 두 명이나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공모주 투자 열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공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공모주와 IPO 개념부터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PO는 기업 공개,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이니셜, 처음으로 퍼블릭, 대중에게 오퍼링, 제안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어떤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등판한다라는 걸 IPO,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공개하고 나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시장에서 누구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공모주는 기업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는 주식입니다. 주택 청약이 가점제, 추첨제 등 사회적 기준으로 선발된 인원에게 그 집을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싸게 주는 거라고 하면 주식 청약은 신청한 금액,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비례하는 주식을 공모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모주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슷한 주식에 비해서 싼 값에 팔기 때문입니다. 이 상장하고 나면 당연히 싸게 팔았으니까 시장 가치만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잘하면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인기 많은 일부 공모주 청약에는 수조 원의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요.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 열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공모주 열풍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SK바이오팜이 아닐까 합니다. 이 회사가요, 상장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공모주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비교하자면 23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주 역사상 코스피 시장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이 SK바이오팜이 공모주 대박이 나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야, 공모주 하면 따상은 기본이지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따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따상은요, 이른바 따블 상한가입니다. 공모주가 처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초가, 가장 처음에 거래되는 가격의 기준은요, 범위는요, 90%에서 200%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에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요, 이 공모주는 처음에 시초가가 9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만 원의 공모주는 첫날 이론적으로 2만 6천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작년 하반기 보자면요, 공모주 열풍을 이끌었던 상장회사 중 하나가 빅히트였잖아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공모 가격 자체가 1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증거금 1억 원을 넣은 사람은 딱 두 주만 받았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607대 1을 기록했습니다. SKIT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모주 청약 열풍의 주인공이 될 텐데요.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나온 2002년 이후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SKIT의 4월 공모주 청약에 사상 최대 증거금인 81조 원이 모이면서 이 대출까지 받아서 청약 증거금을 냈던 투자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요, 어쨌든 청약을 했고 청약이 배분이 된 다음에 다시 증거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니까요. SKIT 청약 절차가 끝난 5월에는 한꺼번에 빌린 돈이 상환하게 되면서 5월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1조 6천억 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요, 7년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해보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얘기를 하나 싶은데,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깝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공모주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모주 일정은 한국거래소 카인드 krx.co.kr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 IPO스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규모가 큰 기업이면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뉴스에 계속 나와서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작은 종목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모주 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인하신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라고 하면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든 다음에요, 과연 이 공모주 투자가 유망한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청약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분석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두 가지를 금융감독원 공시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만 해도 아마 다 300페이지 이상의 굉장히 두꺼운 서류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다 봐야 되나 싶은데 다 보면 물론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핵심 투자 위험이라고 분류된 항목이 있습니다. 핵심 투자 위험에는요, 우리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 핵심 투자 위험만 읽잖아요? 투자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심 투자 위험에는 야, 이래서 떨어지고 이래서 떨어지고 이래서 떨어져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회사의 전망이 밝다 싶으면요,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여기다 얼마를 넣을지, 돈이 실제로 필요하겠죠, 증거금이. 그 증거금은 본인이 청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내가 돈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야말로 증거금인데, 전체를 다 증거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청약하려는 그 물량에 해당하는 것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가가 만 원, 신청한 수량이 100주라고 하면요, 만 원 곱하기 100주는 100만 원, 여기서 50%만 내면 되니까 50만 원을 그 증권사 계좌에 넣으면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증거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비례 배분 방식이고요. 지난해까지 이렇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모주 투자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상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약간의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자들한테만 주는 게 맞냐라는 불만이 나온 거죠.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체로 지금 최근 들어서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은 절반은 비례 배분, 절반은 균등 배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례 배분은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구조고요. 균등 배분은 일단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청약을 하고요. 가족, 명의를 빌려서 한 사람이 무려 100개를 청약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복 청약은 금지됐습니다. 증권사별로 한 주를 청약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청약 수량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10주 혹은 20주 혹은 50주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주다 그리고 공모가가 만 원이다 라고 하면요, 5만 원은 있어야지 청약이 됩니다. 내가 만 원만 들고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이 만 주예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2만 명이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주씩 안 돌아가고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누구는 한 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주식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0.5주씩 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한 주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주씩 배정도 못할 정도로 너무 세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요, 공모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아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지난해만 해도요, 공모주 가격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워낙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따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따상이 안 됐던 경우가 지난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나타난 거예요. 1억을 넣어도 두 주밖에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청약을 일정을 끝냈는데 막상 시장에 상장하고 나니까 따상이 됐어요. 그런데 1분, 2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초가보다도 밀려서 끝난 겁니다, 첫날. 그리고 나서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해 들어서야 여러 가지 합병 및 하이브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전략이 성공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빅히트 하이브에서 이렇게 생각과는 다른 공모주 주가 흐름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공모 가격이 적정한 거 맞아? 라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 공모 가격을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벌어졌던 게 바로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이거든요. 사실 그 기업의 가치, 주가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모주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가격을 일단 산정을 합니다. 하나가 절대가치평가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가치평가법입니다. 자, 절대가치평가법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만 원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만 원의 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회사가 벌을 돈이 얼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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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가치평가법은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지 어떻게 알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주로 많이 쓰는 건 상대가치평가법인데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이면 다른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들은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냐를 보고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KB가 1년에 1조를 번다, 퍼가 5배다 라고 하면은 이 회사 시가총액은 5조 이렇게 매겨지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5천억을 번다, 그러면 KB와 비슷하게 5배를 적용하면 2조 5천억, 이렇게 상대가치평가법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대가치평가법에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쟁기업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경쟁기업. 카카오뱅크의 경쟁기업은 KB금융지주라고들 생각하죠. 그런데 카카오뱅크 증권신고서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쟁기업은 브라질에 있는 핀테크 업체
스웨덴에 있는 핀테크 업체를 경쟁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은행이 아니고 핀테크야.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핀테크 업체와 비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국내에는 핀테크 업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핀테크 업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핀테크 업체는 퍼가 50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외 브라질에 있는 핀테크 업체, 스웨덴에 있는 핀테크 업체 이런 거를 평균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경쟁 기업을 다섯 개를 놓고 그 기업의 퍼를 평균을 하고 나니까 40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크래프톤이었죠, 크래프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우린 당연히 크래프톤은 게임 회사니까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크래프톤이 자기들의 경쟁사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갔던 회사가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왜 디즈니야? 라고 했을 때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우리는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거야, 디즈니처럼.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만들 거야, 디즈니처럼. 근데 없잖아, 니네 안 만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른바 게임 회사들의 평균 퍼라고 하는 그 가치가 뭐 20배, 30배에서 정해진다라고 하면 디즈니의 경우에는 80배였던 거예요. 크래프톤 너네가 기업같이 공모가를 좀 높게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투자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요. 투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공모가가 비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들 비싸니까 반려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실제로 공모가를 10% 낮춰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모주 투자하면 무조건 따상이냐? 대박이냐? 공모주 투자하면 얼마만큼 수익이 올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던 카카오 게임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려 경쟁률이 1524:1. 아, 역대급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내가 5천만 원 청약 증거금 납부했으면 1억 원어치 청약하는 거죠. 자, 1억 원어치 청약하면 나누기 하면 4,167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524:1이니까 1524로 나누면요, 2.732주가 나옵니다. 주식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증권사가 이걸 줄 때 2.732주가 나오면 5462입을 합니다. 4452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5462입은 5 이하는 버리고 6 이상은 올리고, 따라서 이제 아까 제가 2.732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초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공모가가 24,000원이 있으니까 시초 가격의 범위는 21,600원에서 48,000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따상이고 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차익은 115,200원이 됩니다. 5천만 원 넣어서 115,200원. 네. 이게 이익이 11만 원밖에 안 되냐.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가요, 빚 좋은 개살구, 빈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돈을 벌긴 했는데 수익률이 엄청나요. 진짜 장난 아닌데 진짜로 내 손에 쥐는 수익은 적습니다. 제가 공모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뭐냐? 일단 장이 좋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고평가 논란이 일어도 장이 좋으면 대부분 공모 가격보다는 높게 가격이 설정돼서요, 설사 따상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공모 가격에 받았던 그거보다는 50%, 60%는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의 수급 상황이 중요합니다. 팔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고 상한가 잔량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요거를 보시고 첫날 팔아야 되겠다 혹은 아 둘째 날 팔아야 되겠다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모주 투자에는 그 기업 가치 물론 중요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장에 이 회사의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